짠아,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짠빈입니다. 짠빼기. 자, 여러분, 이제 겨울 난로를 쓰지 않습니까? 예, 난로 위에 지금 너무 허전하잖아요. 근데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좀 힘든 그런 제품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유동력 팬, 무동력 팬. 그래서 제가 오늘 무동력 팬 셀프로 하는 방법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방법 저희 짱캠핑 카페에서 우리 짱가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한 거고요. 짱가님은 금손이에요. 근데 저는 완전 똥손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똥손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품은 제크롤 레트로 메탈 선풍기라고 하고요. 요거는 쿠팡에서 제가 3만원을 안 하고 샀어요. 보시면 다 메탈입니다. 메탈. 이런 거 다 메탈로 돼 있어가지고 뭐 화재 위험이나 이런 거에서는 확실히 좀 덜 하고요. 그리고 난로 위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배터리가 없고 바로 전원선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미끄럼 방지 고무가 있습니다. 이런 고무만 제거를 해주시고 바로 난로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올리냐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난로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바람이 이렇게 나가면서 유동력 팬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바로 제거해 볼게요. 자, 요거 칼로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꼭 장갑 끼고 하세요. 이거 잘 안 벗겨지거든요. 이거 이렇게 잘라지겠다. 이거 한 방에 잘 될 수도 있겠다. 이거 이 안쪽이 잘 안 벗겨지는구나. 아, 이 안쪽이 잘 안 벗겨지네. 여기 안에서 본드가 붙여져 있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렇게 하면은 싹 빠지네. 싹. 오, 이거 싹 빠지네. 이렇게. 오, 싹 좋다. 이게 조금씩 본드는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잘 떼면 그 라인 그대로 잘 빠집니다. 이게. 오, 아, 근데 이게 찢어지는 게 있네. 이렇게 찢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요거를 살살 이따가 나중에 잘 긁어내면 될 것 같은데. 본드가 붙은 부분이구나, 확실히. 오, 좋아. 오, 좋아. 어우, 좋아. 금방 하네. 초반에 그냥 중간에 칼로 한번 뜯어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바로 찢겨지네. 자, 여러분,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지금. 이게 그냥 한 방에 다 떨어지네. 여기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지금 남은 거 있어요. 예, 이런 것들만 좀 제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잘 떨어지네 생각보다. 이렇게 뭐 여기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 돼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까져도 돼요. 까져도 뭐 페인트 칠하는 거 까지는 거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여기 보이지도 않는 데고. A few moments later. 요렇게 지금 까냈어요. 까냈고 난로 위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이대로. 네. 전선만 여기 닿지 않게 해주면 제일 요거는 이제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위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옆 밑으로 바람이 엄청 많이 옵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포크를 끼워놨어요. 임시방편으로 지금 포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놨고 스테인리스 집게 두 개 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닿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확실히 위로 올라오던 뜨거운 바람들이 켜놓으니까 확실히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 위에 하나도 안 오거든요 뜨거운 바람이. 확실히 옆에 이쪽으로 지금 엄청 옵니다. 바람들이. 이거의 또 장점은 뭐냐면 여기다가 고구마나 이런 거를 올려놓을 수 있대요. 고구마도 데펴서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장점도 또 있네요. 그럼 여기 밑에 여기서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고 확실히 밑으로 지금 바람이 확실히 많이 나옵니다. 바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람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내리면 네, 바람이 지금 이렇게 아래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지금 확실히 따뜻하네. 열이 옆으로 뻗친 거예요. 그치 네. 지금 이게 1단으로 틀어놨을 때고 3단까지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뭐 너무 셀 것 같아 3단은. 그 중요한 게 그리고 소음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예. 소음도 지금 거의 안 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올린 난로가 테서 77이에요 알파카의 테서 77인데 여기에 이 올려 있는 요 사이즈가 파세코의 캠프 25 시리즈라든지 뭐 옴니 시리즈에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제품들 가진 분들도 예, 충분히 사용 가능한 예, 그런 사이즈입니다. 하고 여기 하나도 안 뜨거워요. 예. 요거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평만 잘 맞춰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너무 따뜻하게 잘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단만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똥손도 할 수 있는 유동력 펜 오늘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런 꿀팁들은 우리 짱가님을 비롯해서 뭐 덤피님 뭐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꿀팁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 자작에 대한 그런 꿀팁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짱캠핑 카페도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짱캠핑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짱캠핑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댔구만. 자, 그러면 짱캠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빵! 좋다. 좋네.